지금 원희야가 마음이 갈피리 엄청 많다. 한궁에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어. 지금 아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응? 그런데 원희야가 지금 언니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홀로. 응? 내 가정을 지키자 하니 지금 내 마음이 외롭고 내 몸뚱이가 자꾸 외롭고 또딴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집에만 있고 이제 그러다 보고 답답하다 보니까 남편하고는 왠지 정으로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가끔씩 TV 볼 때마다 그런 거 보면서도 이해를 못 했는데도 저러면 조금 여자답게 살수 있지 않을까. 어떤 걸 하면 여자답게 그냥 한다는 뭐 집에서 하루 종일 밥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남편 밥 차려주고 솔직히 그 순간부터 여자의 인생이 끝났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지금 만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왠지 다시 설레임으로 연애하는 분위기로 가면 나도 여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알면서도 아닌 거 아는데 TV 보면서도 쟤네 미쳤다 그러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에.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고, 또, 내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들은 다 누구나 갖고 있어. 근데 언니는 지금, 이런 마음이 지금 언니한테는 완전 봄이야. 지금 완전 해맑은 아기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 물론 제 의식도 있겠지. 아이들 있고, 또, 신랑은 뭐 뒷전이고, 그치? 그치만, 아이들이 또 눈이 밟힐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치? 네. 그러니까 오늘 점을 보러 오신 거잖아. 그쵸. 근데 또 마침 그런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또 그때 되니까. 그냥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연결되고 뭔가 맞으니까 계속 만나겠죠. 말씀대로 정말 또 다른 느낌의 그런 봄이 찾아온 것처럼 엄마가 아닌 와이프가 아닌 한 여자로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언니 보고 그래. 지금 해맑게 지금 언니 웃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복장 터지는 거는 본인 신랑밖에 없어. 지금 복장 터지는 것은. 근데 고기를 먹어본 놈이 고기를 먹는다고 얘기하잖아.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술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지금 언니가 솔직히 아저씨한테 못 느껴봤던 거, 신랑한테 못 느껴봤던 것을 밖에서 나름대로 따뜻한 그런 거를 이제 느껴보고 또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엄마가 지금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서 살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쵸. 이걸 두 개를 그럼 다 지고 살 거야? 맨 그래서 정신 왔죠.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하나를 정리를 그쵸. 해야지. 그쵸. 언니는, 잠깐의 바람이에요. 지금 그 남자가 언니한테 들러붙게 생겼어. 지금 그 사람이 더 언니를 더 쫓아다니고 하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언니도 그만큼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근데 언니가 마음을 조금 만약에 그 사람한테 연락을 뜸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 남자가 언니한테 더 들러붙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씨가 커지겠죠. 화재, 큰 화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언니가 다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언니가 지금 막 불타오르고 지금 미치고 할 때, 이 사람하고 정리정돈을 빨리 하셔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오래 망칠 수 있어. 좋으면서도 운기에서 아무리 언니가 언니의 그 저기 뭐야 쾌락을 위해 가지고 응? 아이들 신경 써줄 때못 써주고 지금 언니가 지금 맨 정신 아닌 이상에는 이게 좀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그렇죠. 그쵸. 그렇죠?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신체적으로 지금 잠시 잠깐에 그냥 마음 쪽으로 내가 위로받고 싶고 그냥 소꿉장난 하듯이 지금 잠깐의 이런 바람인데 거기에 그 남자한테 시둘리지 마. 그 남자 바람둥이야. 유부녀만
밝히는 바람 중이라고. 어쨌든 언니야 이거 빨리 정리정돈하고 지금 잘못하면은 인간의 바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망신수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망신수 들어와 있으니까 이 망신수를 언니가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마. 지금 언니가 언니 무덤을 파고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언니한테 인칸 놈이면 어? 근데 언니가 지금 총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부남을 밝히는 거로 지금 보여줘. 아니에요? 그 지금 언니 만난 사람 결혼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너무 떳떳하신 거 아니야? 너무 떳떳하신 거 아니야? 뭐 그래도 서로 유유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에 그 가정도 그거 되고 언니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그래서 멈추라고. 네. 멈추셔야 돼요. 네. 우리 잘못된 언니가 망신수 들어와 있어서 두 가지의 떡을 가지고 언니가 어? 나누다가 잘못하면 두 가지의 떡을 언니가 다 잃어버리는 태가 돼 있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 제 자리로 와야 되고 제 정신을 차려야 돼. 근데 이놈 말고도 언니를 또 넘보는 놈이 있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서로가 좋지 않은 관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정리는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마음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언니가 지금 신랑을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지금?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네. 두 가지를 지금 다 지니고 갈라니까 언니가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 정리해야 되는데 네,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 정이라는 게 끊기도 그렇고. 근데 옳진 않은 거지. 그렇지, 옳진 않았지. 당연히 끊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당하는 거나 뭐 모르면서 당하는 거나 뭐 보이스피싱처럼 그런 건 알면서도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알면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알면은 머리 아니 그거 말고 나쁘다는 것도 되죠. 알면서 나쁘다는 건 당연히 아는데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끝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알면서도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끝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내 쪽을 생각하자니 당연히 이제 쉽진 않지만 끊어버려야 되는 건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언니가 딱 들어오는데 몸이 엄청 내가 달아오르듯이 막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사실은 마음의 바람이면 차라리 난데 지금 몸의 바람을 놔버린 상태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랑하고 잠자리가 좀 안 되고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언니도 모르게 잠깐의 실수가 이렇게 큰 화가 돼버린 거거든. 이어서 멈춰야 되는데 언니 스스로 이거를 신랑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 지금 언니 만나는 사람이 지금 바람 중이야. 언니 상처받을 일 있어. 원래 옛날부터 첩이 척골을 못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속으로 언니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서 그쪽은 빨리 그냥 그걸 하고 신랑한테 돌아가셔.